인간의 삶에는 꼭 있는 것이 있는데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밤이 있습니다. 밤. 역경의 밤이 있습니다. 역경을 당하면 인생은 캄캄해집니다. 인생은 그래서 누구나에게나 밤이 꼭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밤이 있을까요? 과연 밤은 어둠이요? 캄캄한 때요?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떤 밤이 있는가? 첫째로 육체의 밤이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밤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신체적으로 역경의 그 인생을 맞이했었지만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변화됐어요. 과연 인생의 밤에는 육체의 밤인데 건강을 빼앗겼을 때입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온전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눈물과 고통과 안심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예, 육체의 밤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밤이 싹 사라지면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에 별이 보이면서 동이 뜨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11시에 본 성기는 교회 예배를 들고 나서 성도님 한 분이 이 밤을 맞이하는 그 성도 하는 분이 아니 미국 이거 필라델피아 한 50년 오신 분인데 집사님인데 아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울음이 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까지는 심해가지고 낮에까지는 이게 나타나가지고 확 지팡이를 들고 때리려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대 없대 그 왜 그런 증세가 나타나냐 나보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빨리 사진을 좀 찍어봐야겠는데 병원에 가야겠는데 그래 왜 어째서 그러냐 이게 뒤로 콩 넘어지고 또 앞으로 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거 그시겠는데 이거 사진을 찍어봐야겠다는데 얼마나 되니까 한 2년 3년 됐대요. 딱 될 때 가봤냐, 딱 돼서 약을 먹으라고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더 심해서 약을 먹다가 중지했대. 그래서 2년 내내도 또 사진을 찍어봐야 된대. 그래 증세가 어떠냐고 이렇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에머지 입원해서 입원을 했자 괜히 앰뷸런스 돈만 들어가고 그 앰뷸런스 그건 꼭 차지가 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차지가 오고 그 보험으로도 커버 안 되더라고요. 앰뷸런스 오는 것은 그것은 또 정부에서 그건 커버 안 해줘요. 몰라 지금은 커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나가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100번 찍어도 너 나타나지 않는 병. 여러분 정신병 환자 뭐 사진 찍으면 사진에 나타난 거 있습니까? 안 나타나요. 실제로는 아픈 게 있는데 사진을 찍어보면 멀쩡하다. 그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예. 나 그렇게 해주면서 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게 좀 편안하고 잠을 잘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고 알게 그것은
내가 이거 담임 목사 이건 아니니까 나는 은퇴해서 목사니까 이 담임 목사 옆에서 담임 목사한테 상담받고 기도받고 그래. 그 옆에 목사님도 말을 못해 말을. 그 내 말을 듣고 이 종교 목사님 꼭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성경을 빼두고 잠을 자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 말 듣고 그 목사 얼른 갔다 오면 성경하고 십자가하고 딱 이 성경하고 십자가에서 오늘 저녁부터 저 머리맡에다 놓고 성경 읽고 막 껴안고 자든지 십자가 안고 그리고 주무세요. 사실은 이게 십자가나 성경 이것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아니 되잖아요. 이 십자가 이게 우상이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적으로 직통으로 1대1로 기도해서 나를 괴롭히는 악령 사탄 마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움직이는 세상 쪽으로 천주교에서 들고 있고 불교에서나 그건 통하는 얘기지. 천주교에서는 통하는 얘기지. 물론 강하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같이 연결돼서 해야지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뭐 여기 나무로 만든 건 십자가 종이 찍혀 있는 그 자 물론 성경은 살아있는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지. 이건 하나의 종이 쪽지 불가능한 성경이고 이건 종이 책이에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가기 어려워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실패로 이어지고 빚은 쌓여만 가니 칠흑 같은 물질의 밤이 누구에나가 꼭 있습니다. 이걸 과정으로 알고 그때 기도로 성육주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확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그 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밤인가? 물질의 밤이 있습니다. 물질의 밤. 가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생활이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가난은 나라도 해결 못한다고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 지금 막 달러를 찍어내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또 그게 요즘 양쪽에 대선 후보자들이 500억을 풀어야 되는데 또 이제 더 큰 그 100억을 풀어서 빨리 코로나에 어려운 이게 중소업자들 이게 살리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으면은 인간에게는 부모님도 공유하기 어렵고 찬신할도 힘들고 또 윤택한 삶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도 병원에 가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 실패로 이어지고 빚은 쌓이만 가니 바로 이런 상황이 칠흑과 같은 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밤뿐만 아니라 물질의 밤도 역시 기도로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물질의 밤이 있는데 이거 노후에 어떻게 지낼까 해서 한 5년 전에 무척 기도하고 이제 은퇴한 지가 벌써 한 7, 8년 돼갑니다. 곧 10년째 돼갑니다만은 상당히 고심 끝에 신중한 끝에 기도 끝에 하나님께 이제야 깨닫게 해주세요. 백 목사야, 너 지금까지 미국 와서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확실한 섭리를 깨닫고 사명 잘 감당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 음식이 확 뚫으면서 그러면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난 준비가 덜 됐습니다. 세금도 많이 못 냈습니다. 그 보고는 세금 보고는 쭉 20년간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쭉 세금 보고는 했습니다. 물론 몇 년은 어려울 때 빠진 적이 있습니다만 했습니다. 했더니 노후에 그저 적어나마나 나라에서 절대로 하루도 어기지 않고 꼬꼬매월 이렇게 먹고 살도록 해주고 그것도 조금 부족하냐? 야 이게 뭐 저거 뭐 무슨 노란 카든가 뭐냐 그 속에서 돈이 처음에는 조금 들어 가지고 조금 들어 요즘은 능력하다고 그랬는데 또 2차로 또 조금씩 또 조금씩 먹고 살게 지장이 없도록 생명의 지장이 없고 아이 환경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아이 이게 기능력을 또 겨우 팔할 수 있도록 물론 아직도 월부금이 아직 안 끝났지만은 아이고 안전하게 이게 기동력을 발견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물질의 밤을 이미 저는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밤이나 따라합시다. 아주 중요한 밤입니다. 영혼의 밤. 영혼의 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영혼의 그 밤에 어려운 그런 밤을 만난 사람이 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밤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친구가 자기 집에 왔어도 대접할 것이 없는 물질의 밤을 만난 사람이 있고 사람의 실패인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밤을 만난 이 사람은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소원이 성취되었는데 영혼의 밤을 만난 이 사람에게 밝은 빛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소경된 사람이 꿈이 무엇입니까? 제발 밝은 빛만 보게 해주십시오. 육체적으로는 비록 소경이 됐지만은 영혼의 밤 만나서 영혼의 주인, 영혼의 인도자, 영혼의 구속자, 영혼의 배우자, 영혼의 전문자를 만나게 주시옵소서. 이제 해결됐잖아요. 주님 만나서 해결됐잖아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냐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소원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사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실패를 감사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밝은 새벽 그런 영혼의 밝은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여 주님 만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밤을 만났는가? 이제 열문둥이는 육체의 건강을 잃고 밤을 만났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 또 나오겠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실망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의 도움으로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였던 포성이 풀려지면서 베드로와 성도들이 다시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위에서 기도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의 부인이 간관이 기도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릇마다 가득하여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500이어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방울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굶주림을 기도하다가 해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20문도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수만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다른 것은 하라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제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기도 후에는 성령 충만으로 받을 수가 있고 방언도 할 수가 있고 각가지 은사를 받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모두 다 기도 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난 후에 기도하기 전과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비전이 달라집니다. 성경 사명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활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가 있은 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혹시 사업에 실패했어도 남편이나 자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시편 37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마십시오. 지혜, 물질, 권력, 수단으로 해결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 더 큰 불행이 오면은 하나님 미움만 사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일일이 시간상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자기 문제 자기 자신을 해결하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 다 버림받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자들은 승리했습니다. 승리 비결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이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땅 일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저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치며 다 숨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조하는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밤을 쉬어 지내사 주에서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저는 이 찬송가를 내 마음으로 이 가사를 거시면서 다 이게 작사를 잘했구나. 작사자가 울포드라는 사람인데 1842년 이 사람 역시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유명한 전도자가 됐는데 영국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자파상을 하면서 그는 불같은 심정으로 예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게 기도하면서 이제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쓰는 당시에 그 해당되는 그 마을의 목사님이 신방 와서 그 시를 듣고 너무 좋고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상 간증이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방송에 나가서 간증을 했을 때 곡을 지어가지고 방금 조금 전에 불른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노래가 작사하신 본인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40일 동안 기도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기적이 행하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고 십자가 앞에 놓고 밤새워 하나님과 의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 심판하셨습니다. 사울의 그 예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승리했으나 하나님 의논하지 않고 행할 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마음을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했습니다. 아홉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미가야 예언대로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왕상 2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하는 자에게 시행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합니다. 최우선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 조건으로 변하고 또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 불황, 코로나 1차, 2차, 3차 또 4차로 무슨 또 역병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때에 불황의 때에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들 날마다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